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핵심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상우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구독자도 늘고 있고 기분 좋게, 그리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부분 남겨놓으시면 상세하게 또 전략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즐거울 수 있는 종목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현재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에 저의 이름을 달고 또다시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나 또는 이제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볼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베스트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3년도 한국경제TV 대표 베스트 파트너 이상로입니다. 지금 한세 가지 정도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꾸준하게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를 업방향으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수익이 내기가 대단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버스 또는 반대로 이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면 이미 잘못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총선 전까지는 시장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앞에서 갭이 한번 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갭들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포인트가 한 2710포인트 정도 볼수 있고, 자,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시면요. 그 위에 포인트 자체가 자, 한 2820포인트 정도 될것 같은데, 요 사이가 어떻게 보면 그 수급에 대한, 그리고 가격에 대한 공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었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면서 지금 지수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과정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쉽게 지수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쉬어갈 수는 있다. 오늘처럼 이렇게 쉬어간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만 이렇게 쉬어가더라도 개별주를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시장은 절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 조금 빠져있는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방산주가 시장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반도체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반도체는 많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SK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나요? SK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일단 첫 번째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가 첫 번째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기술 혁신 기업. 요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HBM 관련 이슈.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들,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들, 그리고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했던 것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달려가게 되면 뭐가 움직인다? 이제는 소재 관련주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소재 관련주만 따로 또 특집으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일부러 어려운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직장 다니시거나 전업 투자하시거나 또는 집에서 빨래 하시다가 주식 잠깐 보시거나 총사들 잠깐 보시거나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신경 못 써요. 그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수익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은 사야지만 수익이 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얘기했던 것이 소재 관련주였어요. 자, 우리가 이 소재 관련주로 봤던 것이 우리가 이 방송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 YC캠이라는 종목이었고 그 YC캠이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YC캠이 상한가였는데 이 YC캠에 대한 키워드는 뭐였다? 바로 HBM이었다고 했죠. HBM 관련된 오늘 이슈가 붙었단 말이죠. 지금 HBM 핵심 소재 2종 양산 테스트 완료했다. 그죠?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이 종목 말고도 또 소재 기업이 있어요. 뭐냐? 바로 반도체 국산화를 했던 동진세미캠이었습니다. 자, 이 동진세미캠도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아직까지 죽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한 기저효과,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YC캠이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가 다른 소재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보면 월봉상에서 고점이 5만 원대였는데 2만 원대까지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거 월봉인데 작은 박스권을 현재 이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튀면 그 위에 있던 이제 저항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3만원, 3만 3천원 정도 보이는데 그 자리까지는 강한 슈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 이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죠. 우리가 이 워닝 그룹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장비업체를 뽑으면 워닝 IPS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보시면 이제 주가를 바닥권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옳은 기업을 사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결국 YC캠은 어떻게 됐다고?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만큼 워닝 머티리얼즈는 아까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앞서 이제 동진세미가 이런 것들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장비업체들 뭐 한미반도체가 지금도 한 번도 뽑아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그 지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도체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주들을 추출했던 것이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장비 업체들은 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PSK 홀딩스 최근 했던 종목이다, 그죠? PSK 홀딩스도 똑같이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넘어오는 흐름입니다. 그죠? 자, 그럼 PSK 홀딩스가 갔으니까 PSK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러는 종목군들이 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다시 한번더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달려가던 바로 앞에서 달려 일진에 대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막 등착 장비로서 전 고점이었던 4만 750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근데 이런 종목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자리에 사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자리부터 더블 간다, 3배 간다 그런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관점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심심하면 반도체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요즘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 넣을 때는 이런 글로벌적인 주도주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붙고 하루 일당이 금방금방 들어올 수 있는 종목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소재, 장비, 그리고 부품단도 봐야 됩니다. 부품단 안에서 소모품인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럼 리노공업도 한번 뽑았다가 잠깐 쉬는 거지만 여기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똑같이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ISC 같은 기업들도 전고점이었던 자리 이런 자리까지는 지금 열려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런 것들 이제 일진은 아닙니다. 그죠? 일진은 아니고 2진 정도 조금 뒤에서 이제 2등, 3등 그룹으로 조금 처져 있는 기업들 앞서 봤던 소재는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ISC나 리노공업이나 주성이나 한미나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흐름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소재는 조금 더 길게 봐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삼성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생각보다는 지금 주가가 좀 뒤쳐져 있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주가가 조금 퍼져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삼성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있던 거지 계속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조금 검색기에 추출됐던 것이 프로텍 같은 기업들인데 프로텍은 이제 방열판 그리고 이제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 이런 프로텍도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부분 그림을 조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계속 신고가를 보였던 것이 뭐 테크인이나 또는 이제 DI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쫓아서 매매하기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뒤에 처져 있는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더 시장에 따라서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지금은 좀 처져 있는 종목도 다시 봐야 된다.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쉽게 죽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보면 표를 통해서 보셨지만 가장 또 강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군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통신장비와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T는 뭐 경기를 타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여기 현재는 이제 AI를 등에 업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실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장비, 부품단에서 보셨다면 이제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꼭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좀 보신다면 이제 방산주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전문가를 하고 예전에 증권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봤던 게 이제 방산주가 사실 주도주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뭐 스페코, 뭐 빅텍, 코스텍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주 3인방 이런 건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들썩들썩거리죠 뭐. 근데 요즘은 이제 방산주가 조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테마성 움직임들로 종목군들이 끌었다면 요즘은 수출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G넥스원, 풍산,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독수리 오용제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방산주들 새로운 트렌드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방산주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와 또 연관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단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쫙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재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과정들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LG 넥스원 볼게요. LG 넥스원은 이제 미사일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바닥 신호가 드러나서 검색기에 추출되고 난 다음에 돌파 신호 넣고 현재까지도 지금 뽑아내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이 LG 넥스원도 누가 그럼 매수가 들어왔냐?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방산주를 그림을 만드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림을 만드는 것은 기관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간에 조금 좀 짧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들이 추세 추종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봉뿐만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에 대한 그림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조금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LG 넥스원이나 봤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펀치 투펀치 정도 되는 기업들이라면, 한국 항공우주는 다이 기업들과 조금 처져 있어요. 저는 이 한국 항공우주는 또 너무 처져 있다 보니까 위로 올 뽑아낼 때는 이제 저항을 좀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저항을 뚫어낼 때 다른 기업들, 앞서 얘기했던 이제 빅5 안에 다른 기업들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풍산도 있겠죠. 풍산도 이제 신고가 흐릅니다. 그죠? 이 풍산도, 근데 이 풍산은 보면, 과거에는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풍산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현대로템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현대로템이 보면 앞에서 이제 이미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던 자리를 지금 이제 돌파를 해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미 돌파가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오히려 지금은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을 강하게 쳐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될수 있다. 그 현대로템에 대한 키워드가, 우리가 지금은 전차 키워드가 존재하고, 그전에는 이제 철도, 지하철, SOC 관련된 키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총선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 지하철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교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현대로템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방산주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현대로템, 뭐 지금은 봐야 되는 시기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방산주에 대한 흐름은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때는 그 섹터가 업황이 변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방산주도 업황이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가 과연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 저도 아직 의문은 들지만 현재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지금 방산주는 가는 섹터다. 그래도 시장이 조정 나올 때도 가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간다는 것은 지금은 주도주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이 보면 현재 저는 이제 PC 경계감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PC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시장이 보시면 낙폭과대가 개별주를 계속 나타내는 움직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과대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지수를 전반적으로 이제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차근차근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구에서도 골을 넣듯이 꾸준하게 이제 쌓아서 올리는 겁니다. 지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직하게 좀 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이 내로 최근에 보면 이제 화장품주들도 바닥에서 꽤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도 어때요? 지금 보면 2월달 바닥 찍고 난 다음에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오면서 누가 땡겼습니까? 기관의 움직임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지금까지 밀어서 땡겨 올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를 강하게 이제 붙이는 장기평까지 이제 붙여내는 움직임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과거에도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보면 기관 수급으로 땡겨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도 계속 반등을 좀 보이는 거죠. 대신에 한국콜마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빠져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늘은 엔터주들, 그러면 이제 하이브가 또 이틀 동안 들어올렸는데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들어올릴 때는 또 기관 움직임이 들어오면서 또 들어올리는 거죠. 지금 보면 기관에 대한 움직임으로 낙폭과대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그럼 이제 기관에 대한 이제 매매적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낙폭과대 종목도 쉽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그런 이제 게임주들도 그렇죠. 최근에 추천주를 보면 크래프톤도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누가 땡깁니까? 또 기관에 땡기면서 올라오는 자리였고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외국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NC소프트 이런 것들도 밑에서 기관이 또 땡겨올리고 넷마블 마찬가지로 땡겨올리는 지금 보면 이런 이제 그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지금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우리가 코닉 오토메이션 소개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소팅봇 납품하는 기업이 됐죠. 그러면 그 물류센터에서 정리하는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다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장중에 달성되는 모습인데 이것도 어때요? 다른 여타의 로봇주보다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요번 주만 좀 본다면 어차피 이제 PC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있다면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 순환매 또돌수 있다. 최근에 좀 잠잠한 건 뭘까? 그러면 이제 AI 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잠잠했어요. 우리가 생성 AI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갑작스럽게 또 깜짝 급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추세적 상승 구간 안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니까 이스트 소프트 또는 이제 한글 컴퓨터 이런 기업들은 낙폭이 크다. 그리고 생성 AI는 쉽게 죽지 않는다. 특히 한글 컴퓨터는 문서 AI고 이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책 관련된 AI이기 때문에 생성 AI 시장을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니까 이두 가지 종목 그리고 한 개도 못지만 이제 폴라리스 업계 정도 그 정도는 기억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터주 안에서도 뭐 YG 플러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바닥에서 음원 유통 관련인데 이런 콘서트 일정도 있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이 가수들이 상당한 인기를 또 끌고 있잖아요.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가 9,300만 명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음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적을 동반하고 가는 거예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큰그 엔터주 안에서는 GI펜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바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이런 종목은 지금은 들고만 있어도 결국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박진영 씨가 TV에 나가지고 GIP 엔터 주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됐는 부분이겠지만,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은 그런 이제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좀 잠잠한데, 뭐 이런 이제 개별주, UIL 같은 기업들도 한번 개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성장주 안에서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장도 마찬가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깜짝 급등을 많이들 보여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로 계속 쫓아가려고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더 눌렸을 때좀더 빠져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더 보시고 좀더 그런 트렌드를 미리 좀 잡아보는 전략. 저희가 어제도 방송, TV 방송할 때 엔터주 봐야 된다. 근데 오늘 엔터주 떠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뭔가를 이제 선점해야지만, 우리 반도체 소재도 선점하니까 오늘 상한가도 가고 오늘 상승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미리 조금은 지금은 재료들을 미리 좀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좀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또 베스트 파트너로 또 선정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좋은 시청률로 이상로 텐텐베거 이번에 개편이 되었지만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 텐텐베거 저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자,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선플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더욱더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